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주식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이 한 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고민이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리뷰 한번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현재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역시도 0.8% 정도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에 좀 상승이었죠. 그런데 상승 이후에 좀 하락으로 상승하고 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역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 증시는 좀 약했어요. 오전에도 처음에 장 출발했을 때도 하락으로 좀 출발했다가 반등을 줬지만 결국은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죠. 현재 코스닥은 0.1% 정도 하락세,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양시장은 현재까지 이 오전장이죠. 오전장 분위기는 좀 약세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또 급락세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5월달, 6월달 초까지 결국은 반대 매매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좀 더 크게 하락을 맞이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 없이 2,300포인트를 좀 지켜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즉 굉장히 희망적일 때 주가가 고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일 때 주가가 저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현재 지수의 경우에도 1년 반 이상 동안 사실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악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었던 그 악재들도 사실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떨어지지 않고 뭔가 좀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요, 현재 그 위치상으로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거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이 시점을 보면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기 전 그 시점, 그 지수권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건 사실상 2020년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그 시장, 즉 거품이라고 얘기했던 그 거품은 이미 빠진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시장이 지금 비관적인,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 비관적인 판단들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에서 얘기했죠. 희망적일 때 고점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비관적일 때 저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흔히 있다. 지금은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가 저점인지 우리는 확신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저점에 최대한 근접해 있는, 저점 어디 부근가에 좀 근접해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결국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쌀 때 사놓는 게 굉장히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밑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사실 작은 반등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즉 시장이 만약에 흐름을 돌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신호가 나온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어느샌가 그 종목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겁을 먹는다라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이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 하락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더 많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지 좀 많이 떨어져 있는지 이런 종목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고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 어쨌든 악재들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요. 이 악재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 소멸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자, DBI텍이고요. 49,000원 매수 가격이고 비중이 10%예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DBI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DBI텍의 경우에는 사실 그 예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도 굉장히 이 반도체 쪽이죠.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주도를 했던 상승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DBI텍의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5월달이죠, 6월 이때 주가의 낙폭이 좀 꽤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낙폭이 그만큼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DBI텍의 경우에는 이제 분사 소식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투매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49,000원에 매수하셨다면 매수가에 대한 과연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오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라면 저는 5만 원 정도까지는 탈출의 기회는 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빠져 나오시고 그다음에 분사에 대한 이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좀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잘 탈출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서플러스 글로벌이고요. 매수 가격이 4,300원이에요. 비중은 30%. 대응 방법을 알려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서플러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4,300원이라 지금 위쪽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좀 많이 이제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왔네요. 자,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거래량도 좀 부족한 편이고요. 거래대금도 많이 좀 부족하네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가 없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좀 많이 터져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올 때 팔지 못하면 나중에 조금 더 기대하다가 결국은 이제 떨어져서 팔지 못하고 손실로 좀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거래가 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4천 원 정도까지 회복은 좀 금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비중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을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4천 원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이때는 거래가 아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4,000원대 거래가 들어왔을 때 힘이 좀 강하다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 만약에 4,000원 정도 왔을 때 힘이 좀 붙일 수가 있거든요. 4,000원 정도 가격대가 사실은 매물대가 좀 있는 가격이에요. 만약에 4,000원까지 왔는데 좀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4,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흔들릴 때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4,000원 가격 왔을 때 힘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4,300원 매수가 회복됐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영진약품인데요. 자, 영진약품 매수 가격은 5,500원이고요. 비중은 30%. 추가 매수 단가와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30% 비중이고 5,500원인데 지금 주가 그만큼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꽤 많은 금액을 하지 않는 이상 단가가 쉽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뭐 10% 정도 이렇게 매수한다면 사실 5,000원 정도 가격대 부근 이 정도가 아마 매수 단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10%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과 지금 그대로 있는 것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말이죠. 지금은 추가 매수 시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기업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보다 더 싼 가격일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3,000원 정도의 가격 위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3,000원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효과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10% 정도. 그것 또한 사실 많긴 하지만 이미
단가를 떨어뜨리려면 비중이 지금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10% 정도는 해주셔야 단가가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3,000원 아래로 왔을 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추가 매수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가는 조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 역시도 지금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쪽의 시세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재확산 뭐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락 사이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이클상 상승으로 전환될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좀 지금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는 3,000원 아래에서만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매수 가격인 5,500원까지 저는 지켜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전화 연결해서 전화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현대 로템 40% 24,100원에 1년 됐습니다, 산 지가. 아, 현대 로템을 1년 되셨어요? 24,100원에. 네. 와, 근데 조금 전에 그 시세가 24,000원까지 네, 넘었죠. 가지를 못했어요. 네네, 넘었는데 못 팔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네. 언제든지 24,000원대 제가 산 가격이 오면은 네. 처분을 해야 될까 좀 알고 싶어서요. 근데 못 판 것보다는 안 판 것 같은데요? 그때 아니, 팔까 말까 고민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팔고 싶었어요, 사실은. 너무 오래, 한 1년 그쵸? 동안 너무 내려가서. 근데 팔고 싶었는데 그때 놓친 거잖아요, 그죠? 네네. 놓쳤다는 것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건 이제 더 혹시나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못 파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 그게 어찌 보면 못 팔았다기보다는 안 판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요, 이제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사실 매수가 오늘 넘어섰었어요. 근데 기다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 심리가 좀 발동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주식을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못 팔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재료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출,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매수 가격을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져서 이제 약간 그때 팔을 걸 약간 후회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기업을 지금 매수를 지금 여기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늘 거래 들어왔잖아요. 거래가 어떻던가요? 많이 들어왔죠, 그죠? 네,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 전에 6월 달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었죠, 이때도. 그쵸? 네, 많이. 거래 들어오고 나서 더 올라가진 않았지만.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 그 다음에 거래가 줄면서 조정을 준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반응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 전처럼 뭐 조정을 주고 나서 움직일지 아니면 바로 쏘아 올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네네. 지금 여기서 이 반등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매집 분산 들어보셨죠? 매집가 분산. 분산이 안 좋은 거고 매집은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지금 오늘 봄은요 매집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현대로템은 저는 이제 추가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대신 이제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우물쭈물하다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가격을 확실하게 좀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산 가격만 넘으면 팔고 싶은데요. 저는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이면 좋을까요? 24,500원 보면요. 이제 오늘 24,550원까지 갔었죠? 네네. 다음 반등이 나와서 24,500원 정도 가격 오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그래도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기회가 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은 네네. 어쨌든 매수를 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순간에도. 네. 흐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이번에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세요.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명신산업. 명신산업. 네, 25,000원에 15%입니다. 25,000원에 15%요? 네네.
이 기업도 지금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아유, 네, 오래됐네요. 혹시 추가 매수는 하셨나요? 그 전에? 아, 이게 35,000원에 샀던 거. 네. 네. 그렇죠. 추가 매수 하셨죠. 매수 해가지고 25,000원에 만들어 놨어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없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네. 네. 사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이 2020년도에 돼서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전기차 이름만 딱 이제 엮이면 무조건 확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네. 그런데 네.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주가라는 건 영원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올라가는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면 탁 때도 멀었을 거예요. 올라간 주식 계속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네.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수익이 나면 거기서 이제 팔 수 있는 용기들이 필요해요. 네. 욕심을 좀 줄이면서. 근데 네.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테마라는 네. 거잖아요. 그죠? 전기차 네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분명히 굉장히 그 사업은 더 커질 거예요. 네. 하지만 주가라는 건 항상 그런 기대감까지 미리 선반영 돼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테마가 와서 주가가 딱 올라갔으면 그때 이제 네네.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네. 아, 이제부터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네네.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전망이 어두운 네. 게 아니거든요. 전망은 밝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시간적으로 좀 오래 끌고 그 다음에 네. 다시 또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명신산업의 경우 지금은 여기서 추가 매수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는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이 종목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네. 25,000원 네. 매수가 오면 네네. 네, 그때 앞에서 지금 그 전화 통화하신 분 들으셨죠? 네.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거기서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네, 25,000원 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아, 저는 15%라서 한 15%도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싶어 전화 드렸거든요. 저는 그 15% 그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에 네.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미 반도체요. 한미 반도체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900원에 10%입니다. 14,900원에 10%요? 네. 아, 최근에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도 반등이 쭉 네. 나와요. 아, 그렇죠. 네. 못 보셨어요? 아니요. 조금 지금 오늘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예. 이제 반도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떨어졌다가 조금씩 네.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거 이제 보셨죠? 네네. 올라오고 있는 건 그만큼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네. 계속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지면 또 올라오게 되어 있고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네. 게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올라갈 때보다는 떨어져 있을 때 사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매매를 할 때는. 예예. 내가 좀 자. 높은 자리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매수 가격 이제 지금 걱정이 되는 건 혹시나 내가 손해를 보고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렇죠. 뭐 조금 네. 이익 보려고 샀는데 자꾸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네. 크게 우리가 이제 수익률에 대한 그 기대치죠. 기대치만 높게 가져가지 않으면 수익에서 네.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네. 15,500원. 15,500원 정도 가격 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15,500원요? 네. 그때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지금 15,000원까지 거의 왔는데요, 뭐. 지금 이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애초에 매수하면 안 됐죠. 안 그래요? 그죠? 네. 네네. 항상 생각이 변하는 게 뭐냐면요. 사고 나서 떨어지면 그때 변해요, 자꾸. 예, 자꾸 그죠? 이게 뭐 사는 것마다 내가 사고 나면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는 시청자분뿐 아니라 주식하시는 네. 분들이 모두 다 겪는 고통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주식을 살 때는요. 네. 우리는 네. 주식을 살 때 항상
샀을 때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들을 항상 해요. 그 생각만 먼저 한단 말이죠. 그게 꿈을 거예요. 막 이거 사갖고 올라가면 뭐 수익 많이 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사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사고 나서 올라간다라는 생각 말고 이 종목을 샀을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사야 돼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고 나서 떨어졌을 때도 괜찮다. 그러면 그 종목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더 떨어지진 않겠습니까? 자, 15,500원에 오면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랩지노믹스요. 어떤 종목이요? 랩지노믹스. 아, 랩지노믹스요.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 아, 저기 무상 받아갖고요. 네. 11,250원에 22%요. 11,250원이요? 예, 예. 자,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에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참, 랩지노믹스가 뭐 매수했을 때는 언제 매수, 언제쯤 하셨나요, 혹시? 아, 저기, 그, 저기, 무상증자 해기 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무상, 그거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예, 예. 지금, 그래도 지금 손실 손해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지난 2020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예.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그쵸? 예,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올라올 때 잘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이때보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사실 뭐 2020년도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죠. 확진자 수 나오는 그렇죠. 거 보세요. 그쵸?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조심을 더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게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적응이 됐다는 건 이제 사람의 공포감이 그만큼 좀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공포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팍 올라가는데 공포감이 네. 좀 잦아들었다는 건 주가가 과거만큼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을 때 아, 좀 아쉽긴 한데 이거 지금 살짝 꺾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네. 거래는 이제 그 거래가 분산이 되는 거래는 나오지 않았어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 빠졌다면 살짝 문제가 네. 되는데 지금은 네. 일단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있는데 거래가 좀 크진 않아요. 네. 이번에 다시 반등 나올 때 한 만 원 정도에서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만 원 정도에서 또 걸리면 여기서는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근데 만약에 만 원 정도 가격 왔을 때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게 한번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죠? 네. 만 원 왔을 때 한번 탁 위로 순간적으로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만 원 정도로 보셔야 돼요. 만 원 왔는데 여기서 좀 밀린다 그러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 만 원 왔는데 뭔가 갑자기 확 위쪽으로 쏘아 올리면 그때 이용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실적은 좋고 그래갖고 그냥 저거갖고 잡았었거든요. 무상증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실적이 왜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가 선반영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언제까지 진단키트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질까요? 코로나라는 예. 것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앞에 끝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실적을 계속 이제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계속 올라가기 힘들어요. 네. 이제 끝이라는 게 있는 기업, 끝이 보이는 기업들 그런 테마는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잘 팔고 나와야 돼요. 오랫동안 네.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한 돈만 원 정도요. 그래서 지금 네, 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판단하고 나오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주성 엔지니어링요. 네. 16,700원에 5%인데. 16,700원에 5%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네. 지금 한 7%를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할까 싶어서 지금 문의를 드렸다. 5%시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5% 더. 예.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예. 추가 매 이제 분할로 처음에 매수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거죠?
네, 나눠서 매수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요 가격은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3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죠. 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기업은 지금 아직은 위쪽으로 흐름을 이제 돌려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돌려냈다면 지금 이미 수익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올라간 만큼 주가 조정이 있었고 여기서 아직 이제 흐름을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싼 15,000원 가격 보이죠 밑에. 차라리 15,000원 가격보다 떨어지면 그때 5% 더 담으시는 게 어떠실까? 저렇게 생각을 해요. 네. 15,000원요? 네, 15,0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좀 가볍게 그냥 수익이 나는 대로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더 떨어지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강연의 일정 안내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주말에도 주식 챔피언의 강연회는 쉬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 김영구 멘토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상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고요. 9,800원이네요. 비중은 3%. 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자, 더구전자 보도록 할게요. 9,800원. 이거 역시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가격이네요. 지금 보니까 9,000원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아마 올 초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더구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자, 100만 1000만억. 지금 거래량도 적고 거래 대금도 적고 거래가 말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이제 앞에서도 상담을 했지만 거래가 딱 들어왔을 때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 잘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말라 있을 때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걸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더구전자는 자, 실적도 잠깐 갑자기 잠깐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실적 잠깐 체크를 해 보면 이익도 많이 줄긴 했네요. 이 기업이. 자, 이 기업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마 보시고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이 사실은 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까지 왔을 때 빠져나오기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8,500원 정도 가격대, 이 정도의 가격은 순간적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거래가 작기 때문에 거래가 딱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한번 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은 되거든요. 저는 8,500원 정도 반등 왔을 때 그때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하이브고요. 자, 오랜만에 들어오는 종목이네요. 매수 가격이 31만원이고, 비중이 12%. 오늘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손실이 좀 크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자, 오늘 하이브는요, 31만원이면, 자, 아이고. 참, 올해 3월 달, 또 역시 그때 그 부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가, 왜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이 상장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BTS, 이제 결국은 BTS 쪽에 의존하고 있는 그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는 항상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이브는 BTS가 다다. 거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BTS 쪽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BTS가 활동을 좀 중단하는 개별 활동을 또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단체로 활동을 좀 중단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악재가 이제 보통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저는 지금 이 주가는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준다면 이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추가 매수 없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락 나왔던 자리, 최소한 23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만약에 개별적인 이슈가 좀 붙는다면 주가는 조금 더 회복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23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결정을 내리셔야 될 수도 있다. 저는 23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코엘 패션이네요. 매수 가격은요, 6,500원이고 비중 70%. 와, 정말 많이 매수하셨네요. 2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그런데 계속 홀딩 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 코엘 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엘 패션은 지금 매수 가격이 6,500원이면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나진 않아요. 근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이제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주가는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비중이에요. 비중.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커요. 70%의 비중. 저는 지금 시장은요, 한 종목에 올인을 해서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매수할 때도 분할로 매수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종목도 역시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만약에 돌아서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걸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 또 새로운 종목들이 분명히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은 계속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엘 패션은 지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매수 가격 6,500원에서 비중을 줄이세요. 이 종목은 20% 정도 비중이면 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 정도 비중만 남겨두시고 그 비중만 끌고 가시면 돼요. 위쪽으로는 저는 7,5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되 비중 줄이고 그 나머지 비중은 또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티브이 아프리카예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25%고요. 가격은 16만 2천 원이요. 네. TV 아프리카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혼돈이 왔어요. 아프리카 TV, 그죠? 예, 예. 네. 16만 2천 원에 지금 25% 비중이네요. 네네. 자. 매수가까지 올까 싶네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좀 높은 가격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없었나요? 12만 원, 13만 원 그렇게 사가지고 20만 원 넘게 해서 팔았어요. 아, 네. 한번 먹고 이제 팔았는데, 많이 먹고 팔았는데, 또 이제 20몇만 원에 팔았는데, 내려오니까는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다 싶어가지고 샀더니, 네.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먹었어요. 수익이 많이 되셨어요. 그 전에. 네. 네. 자,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 기업 때문에 수익을 과거에 많이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판 가격보다 떨어졌네? 그러면 지금이 또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산 건 잘한 거예요. 하지만, 네. 네. 아프리카 TV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판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면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래도 한 18만 원이나 20만 원 안쪽으로 오르면 네. 제가 팔라고 맘먹었어요. 주가는요,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진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비율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네. 아프리카 TV는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시점은 사실 조정이 많이 나온 시점은 아니에요. 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차라리 지금 정도에서 지금이면 좀 사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좀 못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이제 항상 시장 그때도 시장의 분위기를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아프리카 TV는 제가 볼 때 16만 2천 원이라는 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면은 올해는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그냥 네.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마냥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아프리카 TV라 이 회사도 이제 지금 다시 어찌 보면은 최근에 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재확산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시기를 보면 뭐 2020년도에는 아니지만 2021년도에 막 주가가 올라왔던 것 또한 사실 일정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이 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여기서 그냥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매수가 조금 길게 한번 투자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익 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길게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조금 더 4만 원. 아, 지금은 아니고요. 만약에 네.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시청자분이라면 네. 추가 매수는 저는 진짜 쌀 때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사야 되겠다. 저는 만약에 이제 손이 막 근질근질 뭐 이런 시기가 온다면 아마 6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되면 사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고민들 막 그런 고민들이 많이 나올 때는 아마 6만 원 정도 가격이 오면 그런데 그 가격이 안 오면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비중 네. 많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매수가까지 오면은 매도하라 이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마니크를 네. 1,850원에 100%를 샀어요. 1,850원에 100%요? 예, 예. 아,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닭고기가 5년에 좀 그 좀 뭐 가능 좀 많이 좀 소비도 먼저 올리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하고 샀는데 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지 바꿔 네. 팔고 다른 줄을 교체를 해야 할 건지 몰라가지고 네. 전화 올렸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뭐 말레이시아가 오는 6월부터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영향 때문에 이제 마니크하고 하림.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딱 이제 올라왔던 그죠? 그 시기가 바로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 딱 이 뉴스가 예. 있었네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사실 그 마니커라는 회사가 최근에 뭐 닭고기 가격도 막 올라가고 이제 결국은 지금 보면은 닭고기라든지 또는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이제 음식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죠. 물가 때문에. 그죠? 네, 많이 네.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이 마니커라는 회사의 실적을 보잖아요. 이 네, 기업의 네. 실적을 보면 계속 좀 안 좋아요. 적자예요. 그죠? 네. 그 적자는 거 더불어 벌금을 또 부과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못 네. 올라가는지 그걸 오래 가져면 안 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네. 매도하고 네. 치워야 되는 다른 데로 바꿔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일단 매도를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주가 조정 나왔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예. 우리가 흔히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마니커나 하림 이런 닭고기가 육계 관련주들의 경우에 보통 여름철에 네. 복날 막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여름철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이 마니커하고 뭐 이런 이제 하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여름철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이제 뜨문뜨문 있긴 하지만, 유독 뭐 겨울철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희한하게. 뭐 12월 달도 1월 달. 이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쳤다고 보시는지요, 주가가. 그 이상은 안 빠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아직 바닥은, 확 바닥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근처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 근처에 왔다면 한 1200원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왔다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200원까지 밀릴 네.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잘 들어보세요. 주가를 보면, 이제 올라갈 때 어때요? 시세가 갑자기 팍 올라가요. 그죠? 주가 올라갈 때 그 네. 시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보이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려요. 네. 이 종목 역시 뭐냐면, 결국은 계절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바이러스 관련된 뭐 질병 관련해서
중간중간마다 테마가 좀 들어오는 기업이거든요. 테마가 중간중간에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100% 투자했는데 여기서 손절로 나오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럼 이 회사는 역시 올라올 때 팔아야 돼요. 순간적으로 탁 올라와 치고 올렸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올라올 때도 시세가 강했던 것처럼 떨어질 때도 시세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매수할 때.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다가 올라왔을 때 팔아야 돼요. 올라왔을 때.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닌가요? 네.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고요. 지금 이미 주가 조정 나왔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네. 떨어질 때가 아니라 올라올 때 파는 거예요. 예, 그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얼마나 네.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시간은 사실은 제가 뭐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말씀해 주시면 네. 예측으로. 네, 예측이라는 것도 지금 이슈가. 8월 달의 경우는 어떻게? 8월 달 경우는 어떻게 올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승? 저는 아직은 이 여름 안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기 조이시티요. 조이시티요?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 8,500원에 50%요. 8,500원에 50%요? 네. 시기를 놓쳤어요. 팔 시기를. 시기를 놓치셨다고요? 그럼 수익 나셨다가 빠진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조이시티는 네. 개별 뉴스가 좀 있었어요. 네. 이제 웹툰 쪽이죠. 이제 자회사 쪽에서 중국 웹툰 플랫폼 업체하고 이제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네. 한번 주가가 또 반등이 나왔던 건데 사실 근데 조이시티라는 회사는 이 회사가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게임주. 네. 게임주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실은 게임 쪽에서 좀 이슈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게임 쪽의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50% 비중 왜 이렇게 많이 사셨을까요? 50%는? 뭘 홀린 듯 사신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은요. 어쨌든 조이시티도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죠. 네. 이 종목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자회사 이제 중국 쪽 플랫폼 기업하고 이제 뭐 계약적인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네. 밑에서 지금 보면은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팔기보다는 손실을 좀 많이 줄이고 나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줄일까요? 저는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세요. 아, 네. 7,000원까지는 올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가격에 네. 반등은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7,000원 네. 오면 그때 네. 다시 한번 저는 좀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요. 네. 막 저기 3,700원까지 올 거라고 어떤 매니저가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겁이 나갖고 잠을 네. 못 자요. 왜 이렇게 겁을 줄까요? 글쎄요, 모르죠. 그분은 뭐 하는 거 공매도 했나요? 이 종목에? 네. 글쎄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네. 아무도 몰라요. 얼마까지 네. 내려올 그 가격을 딱 네. 7,000원 얼마까지 3,000원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 가격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네. 지금 여기 없어요. 네.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이 돈 벌었을 걸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네. 뭐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건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네. 따라 뭐 흔들든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죠? 네. 그냥 네. 올라왔을 때 팔겠다라고 생각하시고 7,000원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7,000원에요? 네, 7,000원 오면 네. 그때 제가 다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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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현대건설 기계요. 현대건설 기계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5,400원에요. 10%요. 35,000? 45,400원? 네. 네. 비중은요? 10%요. 10%. 10%. 네. 통화음질이 잠깐 좀 안 좋아서 그 비중이 잘 안 들려서 제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10%시군요. 자, 최근인 것 같네요. 매수는. 그쵸? 뭐 한 달, 두 달, 네, 한두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 있긴 한데, 사실 현대건설 기계가 이미 빠진 상태에서 이제 사신 거예요. 많이 뭐 올라오고 있을 때 사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 좀 1.5% 좀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가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가격이 아니, 아니라 건설 업이 네. 별로 네. 안 좋아서 네. 안 좋아 보여서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반도체 쪽은 업황이 좀 어떤가요? 삼성전자 실적은 어때요? 괜찮다고 뉴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아, 실적은 좋은 걸 아는데요. 그렇죠, 예. 아프지만 건설이 안 좋은데 이게 가치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가는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는 미리 빠져요. 전망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이 주가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겠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건설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올라가요. 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싸니까.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는 매수 가격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매수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매수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여기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6,000원? 이 정도만 목표가 잡고 보신다면 이 가격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차트가 무너진 것 같아서요. 차트가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시장이 떨어지면서 모든 종목의 차트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차트가 무너졌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가격이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는 가격이거든요. 이 위에서 어느 자리라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뭐 좀 오래 걸릴까요? 시간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팔면 또 다른 종목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 종목 기다려서 차라리 회복하고 나오는 게 저는 더 낫다는 거죠. 시청자분을 위해서도.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한 종목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동방이네요. 동방이고요. 매수 가격은 5,900원에 비중 12%.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5,900원이니까 지금 매수 가격 좀 높아요. 거기다가 지금 3,000원의 흐름을 돌려내고 있고, 그런데 말이죠. 이 동방이라는 기업이 지금 과거에 올라왔던 그 폭을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 시세가 지금 나왔었거든요. 자, 그리고 잠깐 또 확인을 해볼게. 자, 동방은 아쉽지만 저는 추가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기업은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 추가 매수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것도 시세가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필요한 종목이고요. 차라리 2,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에 대한 좀 생각을 그때 보시고 저는 지금은 그냥 올라오는 대로 좀 기다리시면서 만약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올라온다면 차라리 4,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좀 이걸 빠져나올지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4,000원에 지문 다시 주시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2,000원 정도 이 가격대에 다시 한번 지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아쉽게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